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선교방송 개국 4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코리아 선교방송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보아 지방에 있어서 그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즐거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는 그 부모의 희망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이름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온전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런 이름을 주셨는지는 이건 100%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즐거운 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보이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도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내입니다. 나오미는 아내고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오미는 즐거운 자인데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되기 전에는 에브라시라고 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때는 그곳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에브라시라 불렸습니다. 에브라시라 불렀고 또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에브라스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오미가 나오지만은 또 룻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참된 신앙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웠을 때 참된 남편을 만나 이 다윗왕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을 낳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오늘 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중에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태어나는 곳이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말론은 병들었다. 기론은 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 땅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있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기는 룻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그 동굴에서 그 롯의 두 딸과 같이 있을 때 그 두 딸의 생각으로 인해서 롯에게 술을 마시우고 첫 번째 딸과 롯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두 번째 딸과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성경의 예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계약자, 이행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는 예수라는 그 의미도 그랬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10년쯤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해서 죽고
그 결혼했던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목덜미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두 번째 아들의 아내는 루시입니다. 룻. 여기 나온 룻. 이것은 친구.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룻기서가 4장밖에 없습니다. 4장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볼때 비록 장수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는 장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자랑하고 또 장수를 많이 본다고 그걸 자랑이 아니라 한절 한절이라도 비록 4장이라도 여기 룻기서만 봐도 룻기서 전체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법적인 관계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로서 나에게 그냥 무조건 채워주시는 내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왕,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왕은 모압에 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이방인의 모습들과 같은 생각이고, 같은 사상이고, 같은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도 베들레헴을 왕이 태어나는 곳이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태어나는 곳에 베들레헴에 또그 야곱 당시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 전에가 에브라시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스는 격한 곳이라고 했어요. 격한 곳이라는 것은 험난한 곳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왕이 태어나는 곳은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편함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때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지, 편하면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이 모압 사람들과 같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그 모압에서 더 이상 성화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말론과 기론도 죽고,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약한 것은 그것이 모압 땅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은 모압 땅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끊겨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와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와 두 번째 며느리 루시 세 사람이 남아 있을 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심은 먼저 된 자에게, 먼저 아는 자에게, 성숙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고 모압 지방. 모압 지방에서는 이 가족이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죽고 세 남자가 죽었을 때 그때서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구원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모압 땅에 있던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그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들었으므로 양식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양식은 먹을 수 있는 밀과 보리, 보리를 통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그 진리, 예수님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계속해서 변론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행동이 옳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옳지 않는,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고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 또 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지금 나오미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신앙에는 뭐 하나가 더 들었죠. 내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이, 구약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왜 그곳을 잡아서 왜 제단에 들여서, 제단에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사회적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으면 똑같은 피조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지만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쳐져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피조물의, 다른 동물의, 다른 식물의 모습처럼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 죽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죽은 아담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죽은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가
것이 철저하게 에베소서 2장 1절 10절로 철저하게 너희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으로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가 듣게 되고 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그러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는 두 자부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신앙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며느리로서 그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시어머니 또 이 나오미 시어머니라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앞선 자, 신앙의 지도자, 또 교회로 보면은 옥사님, 그러니까 신앙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그 인도를 받는 그러한 두 종류의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같이 가다가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이들은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백성이고 모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압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들에게 강제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같이 가는 것이 이들의 의견, 이들의 신앙을 따라 같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내가 너희가 나를 따라 이 소망이 없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가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오르바와 룻 두 과부 또 이 나오미도 과부잖아요. 나오미는 거기에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와 룻은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들이 볼 때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는 그랬을 때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간들 내가 나이 늙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아이를 생산한다 하자 내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모습, 어린 모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이
가까운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없고 과부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오르반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동족으로 갔지만은 룻은 나오미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룻이 가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주 룻이 참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 처이든지 그 하나님 그 나오미의 신앙 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붙잡는다는 고백.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에서 아까 첫머리에도 얘기했지만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여인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에서 표면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러나 구약에서 지금 이 룻은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족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도 표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왜 그냥 구약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모압여인 룻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이 모압에서 벗어났잖아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오르반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 모압에 머무는 그 신앙이 됐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모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이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우리가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느 곳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고 어디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나오미와 루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 왕이 지혜자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중요한데 왕 지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